와, 호랑이 같았다. 좋아한다, 좋아한다. 이게 조금 크단 말이야. 응, 자르고 나면 이게 살짝 들어가지고 이제 빡빡하게 넣어주는 거지. 이렇게.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? 아, 이런 건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혼자 하면서 깨닫는 거지. 다 했네. 하나만 더 하면 되네. 힘내. 이건 이제 1차전. 이제 기본 배워야 돼. 어떻게 하지? 할 수 있을까? 해야지! 그럼! 가자! 밥 먹어! 이제 고무 매트 깔아놓고 밥 좀 먹고 운동하러 갑니다. 운동하러 가고 그 다음에 운동 갔다가 미용실 가야 돼서 빨리 갔다 와서 미용실 갔다가 저녁에는 기구 또 옮겨야 돼서 오늘이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. 그래서 몬스터 한잔하면서 운동하러 가고 있는데 오늘은 가슴 어깨 하고 어깨 위주의 가슴 아니 어깨하고 가슴 운동할 거고요. 네,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. 정들었던 오피스 짐을 옮기려고 합니다. 오늘 이제 대망의 이사날이고요. 그래서 오전에 이제 바닥 고무매트 깔아놨던 게 오늘 저녁에 이제 이거를 싹 들고 거기로 옮길 겁니다.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 세 분하고 용달 하나 불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파워랙, 케이블랙, 덤벨랙 요거 세 개만 옮기면 됩니다. 세 개만 옮기면 돼서 그래서 여기 있는 벤치들하고 그래서 뭐 나름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불러서 갈 건데 약간 걱정도 되고 혹시나 뭔가 스크래치 같은 게 약간 뭐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느라고 오늘 대망의 이사날입니다. 이사 잘하고 오겠습니다. 지금 내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근데 왜 울 거 같아? 불안해. 뭐가? 짠! 아, 여러분 드디어 일단 다 옮겼습니다. 지금은 새벽 1시고요. 9시부터 저는 정확하게는 저 혼자는 8시부터 시작했고요. 도와주시는 분들 9시부터 와서 지금 새벽 1시까지 조립을 끝냈습니다. 근데 뭐 모든 게 조립이 끝난 건 아니고 내일 이제 콤보랙 또 조립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1단락 지었고 새벽 1시니까 좀 집에 들어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근데 굉장히 뿌듯합니다. 아 이 뭔가 난 사실 그냥 돈만 냈을 뿐인데 이 성취감이 엄청나네요. 뭔가 되게 뿌듯합니다. 아, 아주 좋아요. 아주. 다음날 아침이고요. 제가 사용했던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방금 깨끗이 청소해서 제 무릎이 깨끗이 청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쓴 공간을 이제 와이프가 다른 곳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를 했고 좀 있으면 이제 짐이 들어와서 그 짐 옮기는 것도 좀 도와주고 할 생각입니다. 아 여러분 제가 사무실을 준비할 때 꽤나 인터넷을 신중하게 골랐어요. 유튜버다 보니 라이브 방송도 해야 하고 인터넷 업로드 빈도도 작기 때문이었죠. 그래서 거의 반나절 이상 알아보고 계약까지 다 하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계약한 아정당 송신이라는 온라인 대리점에서 광고까지 주셨습니다. 여러분들도 인터넷 알아볼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게 대칭형 인터넷을 골라야 한다는 것인데 비대칭형 인터넷은 요금은 같은데 업로드 속도가 다운로드 속도 대비 10%밖에 안 됩니다. 사실 저도 이런 거 몰랐었는데 아정당 통신 상담원 분께서 상담하시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. 제가 인테리어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급하게 인터넷 알아보느라 주말에 전화를 해야 했었는데 여긴 주말 상담도 하고 대칭, 비대칭 같은 꼭
필요한 정보도 알려주고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끔 요금 전산 조회도 해주시고 요금 추천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처음에 인터넷 알아볼 때 걱정이 되었던 게 내가 다른 곳보다 비싸게 가입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많이 알아봤었는데 같은 상품이라면 어느 대리점 요금은 동일합니다. 다만 끼워 팔기나 높은 요금을 권하는 업체가 있는 거죠. 근데 아정당 통신은 사실 비싼 걸 한다고 하면 말릴 정도로 딱 필요한 것만 추천해 주더라고요. 사실 제가 여기 전화한 건 후기가 많아서 그랬던 건데 후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대리점을 통하다 보니 나중에 문제는 없을까? 라는 걱정도 들었는데 설치나 AS 등 모든 서비스는 제가 가입한 통신사인 KT 본사에서 다 해결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소비자인 우리들은 결국 인터넷을 가입할 때 사은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저는 뭐 TV까지 가입한 게 아니라 혜택이 크진 않았지만 TV까지 한다면 최대 46만 원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. 아정당은 운영 중인 카페 회원수도 18만 명 이상이고 아정당 공식 유튜브에선 통신비 줄이는 법 등과 같은 꿀팁을 알려주십니다. 또한 구독만 하셔도 매달 100만 원 상당의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저는 덕분에 아주 기분 좋게 가입했습니다. 사실 저는 현금 사은품보다 주말에 상담도 해주고 신청도 빠르게 넣어주시고 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가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설치를 원한 정확한 날짜에 기사님이 오셔서 설치를 해주셨고 인터넷 속도까지 아주 만족스럽게 나와서 정말 기분 좋은 인터넷 가입이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빼고 있습니다. 사무실로, 제 원래 사무실이 집이었기 때문에 사무실로 사무실을 이전합니다. 여기 한번 보세요. 이게 다 집에 있던 겁니다. 집을 창고로 썼기 때문에 이제 집이 좀 넓어져서 어때요? 와이프님? 3일 내내 무슨 짓을 하는 거죠? 아니 집이 넓어져서 어때요? 애기 방이 생긴 것 같아요. 아, 애기를 낳을 생각인가요? 네.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세요. 알았어요? 여기 싹 다 비워드리겠습니다. 피아노 사도 돼요? 네. 피아노 사줄게. 짐을 다 옮겼어요. 너무나 힘드네요. 하지만 짐을 다 옮겨다는 이제 정리 시작. 정리를 해야 됩니다. 한번 보세요. 개판 5분 전 정리 시작합니다. 제 사무실이니까 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반 정도는 제 스튜디오로 쓰려고 이렇게 이제 공간을 꾸려왔습니다. 근데 사실 뭐 이 덤벨, 파워랩, 케이블랩 이게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거라서 이 부분은 돈이 든 게 하나도 없고요. 여기 뭐 이제 콤보랩 하나만 제가 직접 구매했고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는 보시다시피 그냥 올블랙의 느낌으로 했고 여기 거울 하나 있습니다. 거울 하나 있고 거울은 그냥 달아봤어요. 사실 뭐 별다른 뜻은 없고 거울 달았고 나머지는 산 게 없어요. 산 게 없이 그대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을 제가 한 번도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제 유튜브 사무실 겸 스마트 스토어 사무실입니다. 그래서 저기 지금 안쪽에 있는 자리는 제 컴퓨터 데스크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뭐 영상 촬영도 하기도 하고 편집도 하기도 하고 라이브 하면 이거 조명이거든요. 조명, 마이크, 카메라 스탠드 모니터 뭐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사 오면서 좀 돈을 많이 들인 것 중에 하나가 커피 머신. 저는 커피 홀릭이기 때문에 커피 머신을 또 하나 샀고 냉장고도 샀습니다. 뭐 원두도 있고요. 뭐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. 뭐 잡다한 가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그 재고들 쌓여 있는 거 이렇게 의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가끔씩 손님들 오시면 앉을 테이블하고 여기 뭐 진열장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가장 제가 돈을 많이 들인 건 사실 에어컨입니다. 에어컨이 무진장 비싸더라고요. 중고를 샀었어야 되는데
괜히 새 걸로 사가지고 새 걸로 샀는데 에어컨 자체는 안 비싸요. 에어컨 자체는 170만 원인가 그랬는데 설치비가 한 1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돈을 많이 썼습니다. 그리고 요거 지금 보면 스피커가 제 와이프가 선물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 스피커가 좀 꽤나 비싼 걸로 왔는데 얼마짜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,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 저희 또 처형이 선물해주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선물 그렇습니다. 끝이네요. 그리고 여기는 월세가 생각보다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비싸고요.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.